2017년 1월 15일 인천국제공항. 설렘 밤 기대 반으로 모인 사람들. 과연 그들은 어떤 것들을 보고 느끼게 될까요? 이제 실리콘밸리로 떠납니다. 본 영상은 2017년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디지스트 MOI 2기의 글로벌 이노베이션 경영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리콘밸리 체험 프로그램 기록을 담았습니다. 11시간의 비행으로 드디어 도착한 샌프란시스코 장시간 비행에도 활기가 넘치네요. 실리콘밸리 역사 투어와 함께 6박 8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미션할수 워프라고 얘기하죠. 어부들의 선창, 어부들의 아지트?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인 금문교와 미국 특유의 자유로움을 느끼며 이곳이 샌프란시스코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노베이션 경영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세계적인 명문대학교에 걸맞은 세계적인 벤처 창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스탠포드 기술 벤처 프로그램인 STVP와 새로운 창업적인 학문의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D스쿨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후 드디어 실리콘밸리 현지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스탠포드 대학교와 스타트업의 협업과 함께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스탠포드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휴렉과 패커드는 실리콘밸리 작은 창고에서 창업을 하였고, 이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시초이자 세계적인 기업 HP가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 혁신을 체험하기 위해 더 테크 뮤지엄을 방문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혁신적인 것을 알린다는 이곳은 현지인은 물론 방문객들에게도 큰 인기가 있습니다. 창업가의 꿈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제조혁신 공간인 테크샵에서 실리콘밸리 기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기 위한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 엑셀러레이팅 기관인 GSV랩스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GSV는 창업 공간 지원과 더불어 멘토링 투자 유치를 통해 트위터 등의 기업을 키워냈으며, 현재도 많은 기업들이 GSV와의 협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역관 코트라 또한 유니캠프 교육과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경청하는 MOI 2기의 모습은 사뭇 진지하기도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어원은 컴퓨터 반도체를 구성하는 물질 실리콘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최초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개발하고 현재까지도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인텔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고 듣기 위한 빡빡하게 짜인 고된 일정에도 웃음을 잃지 않은 그들. 드디어 일정 중 제일 기대하던 실리콘밸리 현지 창업자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접 자기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들. 직접. 실리콘밸리에서의 창업, 그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4명의 스탠포드 박사들이 설립한 근적외선 이미지 센서 기술 벤처 기업 스트라티오를 방문해 척박한 미국 현지에서의 기술 개발과 성공적인 투자 성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그나칩 아메리카 강준 시니어 매니저와 함께 기술 개발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인력 관리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VC와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수준 높은 멘토링으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미국 최대의 인큐베이팅 센터 플러그 앤 플레이. 이곳은 드롭박스, 페이팔, 스카이프 등을 양성해낸 스타트업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샌마테오. 이곳에는 팀 드레이퍼가 설립한 드레이퍼 대학 히어로시티가 있습니다. 이곳은 창업과 관련된 생태계가 집적화되어 있어 전 세계의 창업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날 발표회 디자인 띵킹을 위해 방문한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바스레이크.
창업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남긴 채 실리콘밸리의 마지막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6박 8일의 대장정의 느낀 점을 각자의 사업에 접목하여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 시간과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 실질적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점들이 힘들었고 어떤 점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냉정하게 잘 몰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긴 여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6박 8일이라는 짧지만 또 짧지 않은 그 실리콘밸리 투어가 이제 모두 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017년에는 모두가 대박이 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MY 파이팅! 짧고도 긴 일정은 끝났지만 창업에 대한 그 열정은 영원할 것입니다.